안녕하세요. 모델건 하우스입니다. 중재 알로이 아미의 AK 모델건을 구매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브랜드의 2분의 1 AK를 구매해서 리뷰했는데 완성도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알로이 아미라면 뭐 이미 그 레벨을 알기 때문에 일정한 기대감을 갖고 제품을 받았습니다. 2.05분의 1 크기고요. 패키지에는 미니어처 AK 본체가 있고요. 탄창이 한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탄이 8발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AK-74 타입의 소형기네요. 미니 AK를 장식용으로 세워놓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스탠드도 있습니다. 몸통에는 케이블 타이가 묶여져 있고 여기 글씨가 써 있는데요. 정품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걸 절단하면은 교환 뭐 환불이 안 된다고 쓴 것 같습니다. 자, 잘라주고요. 탄창을 꽂으니까 AK 소총의 어떤 자세가 나오죠? 좀 밝은 곳으로 가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토크부터 핸드가드, 그립까지 모두 까만 올 블랙 타입인데요. 풀메탈이라서 꽤 무겁습니다. 역시 알로이 아미의 제품답게 외관의 완성도가 높은 걸로 보입니다. 철판 프레스로 찍어낸 AK의 특징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소형기를 보면 AKM인데 개머리판의 모양은 AK-74네요. 요거는 조금 거슬립니다. 클로즈업을 하면 미니어처가 아니라 실물 크기의 모델건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셀렉터 하나만 움직여봐도 타이트하게 딱딱 이동하는 느낌이 좋네요. 단연발 각인은 새기지 않았어요. 탄젠트식 가늠자에는 거리 눈금도 실총과 똑같이 새겨져 있고요. 이 슬라이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엘리베이션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실총처럼 움직여서 가늠자의 높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늠새도 실총과 똑같은 모양이고요. 조준 시야는 이렇습니다. 여기 실린더 분해 레버도 움직이네요. 근데 이렇게 레버를 돌려도 실린더와 상부 핸드가드가 실총처럼 잘 분리되지는 않네요. 총구 부분을 보면 AKM의 특징인 경사형 소형기가 잘 재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총처럼 요 나사 풀림 방지 장치까지 있어가지고요. 이대로는 소형기가 안 돌아갑니다. 풀림 방지 장치를 밀고 돌려줘야지만 이렇게 소형기가 돌아가서 분해할 수 있죠. 결합할 때도 방지 장치가 소형기에 딸깍하고 물려야지만 제대로 결합된 겁니다. 소형기를 빼내고 패키지에 포함된 이 AK-74용 소형기를 결합시켜보죠. 자, 어떻습니까? 이 소형기 하나 바꿨는데 느낌이 좀 달라졌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AK-74형의 개머리판하고 잘 매치가 돼서 고증이 맞네요. 이 알로이 아미 AK는 총구로 무엇을 발사할 수는 없죠. 하지만 내부 메커니즘을 실총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장전 손잡이를 후퇴했다 놓으면 실총처럼 전진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후퇴하는 소리가 그냥 철커덕이 아니라 볼트 캐리어가 볼트를 붙잡고 후퇴하는 실총 특유의 소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볼트가 후퇴하면 내부의 해머가 코킹되고요. 방아쇠를 당기면 격발됩니다. 이 모델건은 쉘 이젝팅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탄창에다가 모형탄을 장전한 뒤에 총에 삽입하고 장전 손잡이를 당겼다 놓으면 한 발이 약실에 들어가고 당기면 배출되는데요. 한번 해보죠. 자, 이게 제품에 포함된 모형탄인데요. 아주 뭐 귀여운 느낌의 정교한 탄알들 8발입니다. 이 탄창은 실총 AK 탄창처럼 복렬식이어서 이렇게 탄창 위에서 수직으로 밀어넣어도 됩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8발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탄창을 삽입하고 탄피, 뭐 정확히 말하면 탄화를 배출해 보겠습니다.
정말 탄알이 한 발도 걸리지 않고 잘 배출됐네요. 실총 설계가 워낙 탄탄해서인지 안정감 있게 쫙쫙 이젝팅 되네요. 멋집니다. 알로이 아미의 AK 모델건은 내부가 실총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야전분의 필드 스트리핑도 실총처럼 할수 있습니다. 먼저 탄창을 뽑아내고요. 해머를 코킹해 준 뒤에 더스트 커버 뒤에 릴리즈 버튼을 눌러서 커버를 벗겨냅니다. 내부 모습이 실총하고 똑같죠? 스프링 가이드하고 리코일 스프링을 뽑아내면 이렇게 볼트 캐리어 그룹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가스 피스톤까지 재현했네요. 와, 진짜 실총과 똑같네요. 이걸로 야전 분해가 일단 끝난 건데요. 이 정도만 해도 총에 간단한 정비를 할수 있습니다. 자, 핵심 부품인 볼트 캐리어 그룹을 한번 보면 이 볼트의 캠이 캐리어의 홈에 맞물려서 볼트가 앞뒤로 왕복할 때 이렇게 약간 회전하는 것까지 재현했어요. 자, 볼트를 빼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탄피를 끌어내는 익스트랙터가 있지만 파이어링 핀, 즉 공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격발이 불가능한 구조고요. 파이어링 핀이 설치될 만한 구멍도 뚫려 있지 않습니다. 이 볼트가 모형탄의 바닥을 이런 식으로 물게 되고 끌어낸 뒤에 이젝터가 차내서 총 밖으로 탄화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리시버 내부를 보면 해머나 트리거나 이젝터 등등 이 부품 모양이 실총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것은 모형탄이 들어가는 챔버인데요. 실총과 달리 총열이 뚫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넣어보면 조금 들어가다가 딱 막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딱 모형탄 길이만큼만 파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결합을 하겠습니다. 결합은 분해와 정반대의 순서로 하면 되죠. 먼저 볼트 캐리어에다가 볼트를 결합합니다. 볼트의 이 캠을 볼트 캐리어의 홈에 맞춰야 되는데요. 이렇게 볼트를 밀어넣고 캠을 홈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볼트를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볼트 캐리어와 맞물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스톤은 캐리어의 구멍에 넣고 볼트 캐리어는 리시버 상단에 잘 맞춰서 밀어넣습니다. 스프링과 스프링 가이드를 볼트 캐리어에 삽입하고 릴리즈 버튼 부분을 리시버 상단에 이렇게 결합합니다. 러스트 커버의 앞쪽을 리시버에 끼우고 뒷부분의 사각 구멍을 릴리즈 버튼에 맞춰주고 누르면 리시버에 결합됩니다. 끝으로 탄창을 삽입하면 총이 모두 조립됐습니다. 실제 AK 소총의 분해 결합을 해본 기분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프 사이즈 AK의 외형과 구조, 작동을 살펴봤습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총 내부에 피스톤과 볼트까지 재현하는 등 리얼리티를 높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관에서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근한달 만에 통과됐어요. 너무 리얼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올 블랙보다는 스토크나 핸드가드가 우드였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하는 뭐 아쉬움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이 알로이 아미 AK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니 AK의 끝판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실물 크기의 AK 모델건은 손에 넣기 어려운 현실에서 비비탄총 AK로는 불가능한 실총 AK의 내부 작동과 분해 결합 같은 거를 해보는데 이만한 모델건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